안녕하세요. 3D 캐드 튜터입니다. 제 채널은 캐드도 하지만 캐드를 통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캐드도 많이 다루지만 돈 되는 건다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지금 애플 주식을 그거 꺼내놨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year to date이라고 1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 보려면 맥스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애플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쭉 올랐네요. 지난 1년만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지난 1년 봤을 때 여기가 최저점이죠? 여기가 61달러로 나오네요. 크게 봤을 때 61달러고 지금 현재 122달러예요. 그러니까 61 곱하기 2 하면 딱두배 됐죠? 두배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간 내에서 사실 수도 있는데 어느 구간에 사셨든 간에 요 구간에만 안 사셨으면 어느 구간에 팔았 이제 팔면 이제 이윤이 남습니다. 다른 얘기를 왜 하냐? 뭐 신문에도 나오고 애플이랑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랐다 다 나오는데 두배 올랐죠? 왜두 배가 올랐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미국 연준을 왜 보느냐? 또 설명드릴게요. 애플이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를 먹고 사는 애플 주식입니다. 애플 주식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달러를 찍어냈죠. 그러니까 이것도 5월 보면 전체 기간이고 전체 기간을 봤을 때도 지금 2020년 있죠. 이게 뭐 로켓 상승처럼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로켓 상승. 그래서 최근 1년만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봤을 때는 이제 달별로 볼 수가 있어요. 3월 달에 그 미국에서 그 팬데믹 코로나 그때 일어나가지고 주식 폭락했죠. 주식 폭락하고 봐봐요. 여기 어디냐? 최저점 여기. 여기가 최저점이 3월 18일 정도예요. 애플 기준으로는 3월 18일에 폭락했어요. 최저점 찍었어요 한 이때. 이런 거 보고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이거 보고 연준이 놀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찍어내요 막. 돈을 이렇게 찍어내요. 이 정도밖에 그냥 언덕길로 등산하는 가파른 언덕길 처럼 찍어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 구간으로 봐요. 이거 봐요. 이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찍은 돈을 찍어내는 만큼 애플도 그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3월 달에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망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두배 올랐나요? 지금 10월 달인데 10 빼기 3월 하면 7개월 만에 지금 미국 경제가 두배그 경제 성장률을 보였나요? 200%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폭망 상태인데 미국은 이렇단 말이에요. 두배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왜 올랐을까? 돈을 이렇게 찍어냈으니까 이렇게 올랐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일자재 수평이죠. 수평. 한마디로 지금 돈을 안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달 전쯤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2% 정도에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 얘기한 적도 있고 또뭐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더 이상 돈안 찍어내겠다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 수평선이 계속 갈 거예요 대선 그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어느 순간에 지금 봐봐요 애플이 이거 오른 이유는 두 배나 오른 이유는 두 배를 강조합니다. 더블로 오른 이유는 돈을 찍어낸 것에 한몫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근데 돈을 더 이상 안 찍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는 폭망이잖아요. 다시 이거 까꾸라집니다, 지금. 3월 달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될 위협성이 크죠? 뭐 100%를 장담한 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돈을 안 찍어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의견으로는 지금 팔 때예요. 만약에 요 구간에 꼭 상투 안 잡으셨으면 요 구간 내에서 사셨으면 지금 파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게 폭망을 하겠죠? 폭락하면 또 미국 뭐 연준에서 미국 정부도 그러고 난리 치겠죠? 돈팔 찍어내자. 그럼 이렇게 딱 마찬가지로 또 찍어내게 되면 폭락한 애플 주식이 다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제 의견인데 제가 근거를 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네, 제 의견이니까 뭐
제가 책임지진 않지만 알아서 각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모두 부자가 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